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의당 내에서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여러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그러려면 정의당 동의가 필수인데 정의당에선 그거보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통과가 먼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저격. 저격. 오늘 동아일보 오면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저격일까요? 사진 한번 보시죠. 대통령과 별거 당대표 안 된다. 사진에선 이 네 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웃고 있지만 오가는 말들은 상당히 살벌합니다. 줏대 없는 대표는 총선 필패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겨누어서 대통령과 별거 당대표라고 저격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겨누어서 줏대 없는 대표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여당의 전당대 이슈에서 불거진 이 탄핵 발언 논란 2라운드도 상당히 점입 가경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발, 반발. 경향신문이 오늘 오면에 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무엇에 대한 반발일까요? 독자 노선을 택한 정의당,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때 했던 공약, 특권 내려놓겠다. 지켜라, 지켜라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특검 계획이 정의당이란 엄청난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이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해졌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여론도 있습니다. 검찰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 찬성을 들고 나오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일침, 일침. 한국경제가 오늘 오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들은 금융권, 은행의 금리 인상, 고금리로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역대급 성과급에 뭐 수억 퇴직금에 잔치잔치 열렸네. 대통령이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큰데 은행들만 좋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일침. 과연 이 금융권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네들끼리 배불리고 박수치고 파티 벌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덜덜. 덜덜. 어떤 기사길래 손이 덜덜 떨릴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만 원이 훌쩍 넘은 점심값. 금리도 올랐고요. 물가도 살벌합니다. 직장인은 무섭다. 런치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런치, 점심값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에 직장인들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권에서는 5.7% 점심값이 인상됐고 서울에서는 33.8% 점심값이 인상됐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점심 평균 통계 9,180원에서 12,285원으로 급 상승을 했습니다. 만 원 내 해결할 수 있는 점심이 굉장히 드물어졌다. 직장인들의 고통입니다. 한 직장인은 오늘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월급의 절반이 점심값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월급의 절반 점심값 대주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에 이자로 주면 뭐 먹고 삽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